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민희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피와 시나몬, 이것이 같은 단어일까요? 아니면 다른 단어일까요? 또 오늘 스타벅스에서 냉커피를 드셨는지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콩즙과 조유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뭐 이건 생각하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다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질은 같지만 우리가 이 단어를 보고 느꼈을 때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인식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25년 동안 이제 브랜드, 특히 브랜드 이름을 만드는 일을 해왔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이름들이 제가 다 만든 이름들입니다. 대단하죠? 네. 네.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이라고 한다면,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브랜드에 있어서 첫 번째 언어, 그것은 바로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이 바로 브랜드의 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서식품의 카누의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카누는 물에 타먹는 원두커피.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동서식품이 처음 이 제품을 기획했을 때 가장 고민했었던 것은,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인데 이게 결국 봉지커피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 멕시코 모카 골드나 이런 거하고 테스터 스트리스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고객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받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가장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이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래서 기존의 이름과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이름, 카누. 그리고 아주 패키지도 정말 새롭죠. 물론 이후에 많은 도전자들이 비슷한 패키지를 나오했습니다만 아주 다른 스타일의 이름과 아주 다른 스타일의 패키지로 이것은 다른 제품이다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이름을 만들 때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사실 고민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은 제가 이거에 지금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름, 좋은 이름은 이 시대의 감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성, 이 시대의 고객의 감성과 잘 맞아야 된다 라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에서 저희 인터브랜드, 제가 이제 있는 회사 인터브랜드에서 모든 루캠피를 다 작업을 했었었고, 저는 패션 커넥티드 하나의 열정이라는 그 슬로건을 개발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크리에이터로서 이 올림픽 슬로건을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평생 한건 이게 어려운 그런 기회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회인 도치에 정말 큰 압박입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인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이제 압박되는 일인데, 어려운 일일수록 기준을 간단하게 잡아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죠. 기준이 딱 세 가지였습니다. 평창답게 하자, 그리고 한국답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 이 감성에 맞게 하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평창답게 하기 위해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자, 평창의 이니셜 P와 C, 여기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시작을 했고요. 한국답게 하기 위해서 그럼 P와 C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은 뭘까? 열정, 그리고 연결이라는 두 단어를 저희가 도출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18년답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년 지금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언어 자체도 뭔가 디지털을 닮은 언어를 만들자. 그래서 뭐 정관사, 전시사 필요 없는 거 다 생략하고 두 개의 키워드만, 볼과 패션과 커넥티드 두 개만 살린 것이고요. 그리고 다수로 연결해서 패션 커넥티드라고 결국은 이제 도출해야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언어, 특히 이름,
지금의 정서, 지금의 감성과 잘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데? 지금은 어떤 감성이 먹히는 시대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 명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지금 이 시대는 뷰카의 시대입니다. 뷰카? 볼리터리? 언서튼? 컴플렉스? A가 뭐죠? 네, ambiguous. 예, 그래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브랜드는 이 앞으로 알 수 없는 이 미래에도 성공해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랜드의 어떤 제품의 특징, 제품의 속성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고 이 제품,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철학, 여기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왜? 시대가 지나고 기술이 지나면 제품의 특징, 속성은 진부해지지만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철학은 진부해지지 않고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지의 예를 볼까요? 무지, 잡화점입니다. 잡화점인데 사실은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철학은 텅 빈 그릇,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여백이 있는 이런 브랜드 철학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을 공유하는 호텔, 주택, 심지어 자동차로까지 확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런칭한 블루보틀. 블루보틀 세상에 정말 커피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블루보틀만 몇 시간씩 기다려서 커피를 사 마실까요? 그것은 블루보틀의 맛을 우리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블루보틀이 갖고 있는 철학, 가치관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철학, 웰커밍 앤 미니멀리즘.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인 이름, 그리고 모든 브랜드 경험에서 이 웰커밍과 미니멀리즘은 구현하고 있죠.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속성, 변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의 속성에 집중하지 말고 브랜드의 철학에 집중해서 브랜딩을 하라.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재정이 되는 시대입니다. Redefine. 왜? 기술이 변하고요.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라이프 스타일, 양식이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성장을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프라인 매장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매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라는 지금까지의 정의에서 벗어나서 쇼룸이라고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있죠. 자동차, 자율 수행차가 생겨나면서 드라이빙 머신이라는 자신의 정의를 벗어나서 마이 스페이스라고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재정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브랜드가 자신의 작은 박스에서 머물지 말고 작은 박스에서 탈출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니클로의 히트텍의 예를 한번 볼까요? 사실 유니클로 히트텍 내복입니다. 본질은 내복이에요. 내복입니다. 이 그림은, 이 왼쪽의 그림은 제가 네이버에서 내복이라고 이미지, 키워드를 쳤을 때 나온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히트텍이라고 쳤을 때 나온 이미지입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니클로 이너웨어라고 자신들을 이너웨어, 속옷이라는 스스로의 작은 박스에 가둔 것이 아니고 히트텍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의 히트텍 신화가 가능했던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볼까요? 우리가 살아냈던 네이버 뮤직. 네이버 뮤직이 바이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왜 바꿨을까요? 네이버 뮤직이 출범했을 때 이후에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OTT 시장이 너무 많이 성장을 했고요. 이 네이버가 OTT 시장이라는 너무 큰 기회를 갖게 되어온 거죠. 그런데 뮤직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 OTT라는 큰 시장을 다 포용하기에는 이 이름의 박스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뮤직이라는 작은 박스, 뮤직에서 벗어나서 바이브라는 큰 세상으로 나간 거죠. 지금은 모든 것이 재정이 되는 시대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재정이 되어야 될지 모르니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작은 박스에 가두지 말자.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지금은 어떤 시대이냐? 코크리에이팅의 시대다.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기업이 푸시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강의에서 카트라이너도 역시 코크리에이팅, 고객과의 코크리에이팅으로 같이 역주행을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은 뭐 소비자, 고객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소비자와 고객이 아니고 다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브랜드를 만들 때, 제품을 만들 때 함께 만드는 코크리에이팅의 시대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네이밍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네이밍 역시, 이름 역시 함께 만들 수 있는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말블랙이라는 소주가 있습니다. 이게 대전하고 충남 지역에서의 소주인데요. 무척 성공적인 소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같은 20대 분들이 말블랙을 더 이상 드시지 않으세요? 왜? 이건 아빠가 마시는 소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데이나 처음처럼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 20대들을 사실 모든 브랜드들은 다 20대를 유인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네. 20대를 유인하는 거, 10대, 20대를 유인하는 게 정말 지속 가능성을 위한 키인데 소주회사다 보니 10대는 필요 없고 20대를 유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린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두고 말블링에서 이제 우리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왠지 말블링보다 이제 우리는 더 요즘 브랜드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말블링, 이거는 그냥 이 소주가 맑다, 맑다 깨끗하다를 얘기하는 닫힌 결말이에요. 우리 드라마를 보셔도 닫힌 결말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상상의 여지를 주지 않는 거, 닫힌 결말. 근데 이제 우린 같은 경우는 열린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 이제 우린, so what? 그 다음을 궁금해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고객이 이름을 보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시태그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붙여서 이제 우린 뭐 인싸라든가 이제 우린 일일이라든가 이제 우린 뭐 꼰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을 만들어가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네이밍 전략이고요. 차별들과 처음처럼을 볼까요? 사실 두 개 다 정말 레전드 브랜드입니다. 둘 다 레전드 브랜드인데 왠지 차미슬보다 처음처럼이 요즘 것 같아요. 왠지 더 세련돼 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미슬 그냥 그냥 소주의 깨끗한 이거를 나타내는 닫힌 결말 끝. 더 이상 뭔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처음처럼은 이 이름을 보고 뭔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카스처럼도 나왔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처럼 썸띵을 우리가 해시태그로 붙여가지고 네, 만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지금의 네이밍 전략입니다. 코크리에이팅 시대, 모든 것을 다 함께 만들어야 되는 시대, 역시 이름도 상상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줘라 라는 말씀이고요. 자, 네 번째,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지금 5G의 시대예요. 그렇죠? 네, 5G,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5G의 시대라는 것이 어떻게 네이밍과 연결이 되지? 어떻게 브랜드와 연결이 되지? 5G 시대는 모든 것이 다 디지털 언어와 디지털화 되는 시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지털 세상과 아날로그의 세상이 무엇이냐? 저의 브랜드라는 사람의 저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아날로그는 그냥 맥락, 순차적인 맥락의 시대입니다. 1, 2, 3, 4, 5, 6, 7, 8로 되는 것이 아날로그의 시대이고요. 디지털 시대는 0과 1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러면 브랜드가 어때야 되느냐? 브랜드도 이름에도 비맥락을 부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너무 당연한 것,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해라 라는 것이고요. 예측 불가능한 것, unexpected한 것, 이것을 브랜드에 적용해라, 부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이 두 개 브랜드를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배달품과 배달음점 두 개에서 다 저 귀인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시켜 먹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배달통보다 배달의 민족이 솔직히 확실히 더 기억에 남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름만 두고 봤을 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둘 다 배달이 들어갔는데 배달 다음에 통이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것, 이제 이 시대, 5G 시대 당연한 것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순차적이고 너무 맥락에 맞는 것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딜리버리를 의미하는 배달 뒤에 민족이 붙은 것은 unexpected 한 거예요. 의외인 거예요. 의외.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김이 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아버지 시대의 비맥란, 언익스펙티드라는 효과를 노려갔다는 말씀이고요.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사실 이 바나나 우유에서의 정말 레전드 감자는 빙그레의 바나나 우유죠. 많은 브랜드들이 진짜 몇십 년 동안 이 야생에 도전했습니다만 다 존재감 없이 물러났습니다. 근데 비록 뭐 역전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존재감 있게 남은 것, 매일 우유에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도대체 이 브랜드는 왜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나? 정말 이름의 힘이 아닌가?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바나나는 노랗다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당연한 맥락에서 벗어나서 바나나는 또한 하얗다라는 정말 언익스펙티드한 두 단어를 딱 배치함으로써 우리에게 뭔가 정말 이 언익스펙티드가 주는 정말 충격, 약간 놀라운 이것이 바로 이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드는 힘이었죠. 빠르지 시대, 비맥락의 시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맥락에 맞는 것이 아니라 비맥락, 언익스펙티드한 가치를 부여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지금 이 시대는 3초의 시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3초 안에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 소비자가 제품을 보고 브랜드를 보는 것에 호, 불호를 결정하는 것은 단 3초 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이죠. 예전에 8초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3초입니다. 그렇다면 이 3초 안에 기억에 남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비발디의 그 사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 듣지 않고 음악을 들었을 때하고 이 음악이 무엇을 표현합니다 라는 것을 듣고 한다고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느낌이 달라지 상상하게 되잖아요. 여름밤을 그쵸. 그게 바로 언어가 가지는 상상의 힘이거든요. 이름도 이 상상의 힘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놀자, 토스, 노란풍선, 초코 이런 이름들을 보시면 이게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고 뭔가 이것을 봤을 때 머릿속에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막 노는 것, 돈이 막 왔다 갔다 토스되는 것, 막 노란 풍선 막 설레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와 맞지는 상상하게 하는 힘이고요. 결국 그 이름이라는 것은 청각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들어 나갑니다. 대부분의 이름이. 근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나가기 전에 머릿속에 딱 기억하게 하는 힘, 그것은 시각화, 상상을 하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언어와 맞지는 정말 중요한 힘이고, 다시 한번 한두의 예를 볼까요? 어제 일동문지에서 나온 노블하고 비교해보겠습니다. 노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타문 원두커피인데요. 건강을 위한 커피수단 노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카누, 카누의 슬로건은 여러분도 다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비교해볼까요? 건강, 커피, 노블 다 좋은 말인데 기억에 남으십니까 이 말이? 기억에 안 남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기억에 잘 안 남아요. 좋은 말이지만. 그런데 카누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이 말은 들었을 때 모두가 다 그 카페를 머릿속에 상상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슬로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상의 힘 때문에 아마 노블이 지금까지 카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이 시대의 브랜드는 어때야 하는가? 이 시대의 이름은 어때야 하는가? 우리는 앞을 알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제품 속성이 아닌 브랜드의 철학에 중심을 두고 너무 작은 박스에서 머무지 말고 여기서 스스로를 탈출시켜라. 그리고 고객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주어라. 그리고 당연한 것, 뻔한 것, 맥락에 맞는 것보다 정말 놀라운 언익스펙티드한 가치를 줄 수 있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상상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 대상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언어는 브랜드의 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